이종목 후방주의 시간입니다. 한국 데일리 경제 TV의 이건희 대표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먼저 어떤 종목 점검해 볼까 싶은데 원고를 보니 네. 당연히 짚어가야 되겠어요. 제약바이오가 네. 어제와 또 다른 양상을 보여주네요. 네. 네. 자, 일단은 바이오 중에서도 제가 치료제를 지금은 눈여겨볼 때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일단은 오늘 하락한 종목 중에 여러분들 첫 번째로 신테카 바이오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테카 바이오 현재 오늘 4% 넘게 급락을 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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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도 있고요. 자, 바이오주 핵심인 AI 관련 테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매집 구간 예상이라고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시세 분출 시기가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약물을 추출하고 자 그러면서 연구 과정에서 사람이 워낙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렇죠. 인력이 많이 소요된 것과 더불어서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각 질병마다 여기에 맞는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맞는 물질들을 AI를 통해서 발견한다 한다면 시간도 굉장히 크게 단축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델타 변이를 통해서 치료제 관련주가 굉장히 강력하게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공통점 진원생명과학 휴마시스 굉장히 다 전고점을 뚫었죠. 네. 앞전에 유통 물량 이상을 모아놓은 주식들이 어떻다 다 전고점을 뚫는 강력한 힘이 분출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테카바이오도요. 자, 15,000원짜리가 45,000원 갔다가 현 구간까지 조정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 좀 눈여겨보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주의하기보다는 눈여겨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이미지가 말씀도 그렇고 네. 대형 학원의 그 쪽집게 스타 강사 느낌이 많이 이야, 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일단 주의보다는 안전하게 네. 본다 쪽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또 어떤 종목도 주목해 볼까요? 일단 신일제약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역시나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 글로벌 바이러스 치료제 관련주로 언급되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재밌는 건요, 약간 신풍제약이랑 쌍둥이라고 할 정도로 신풍제약의 주가의 움직임에 굉장히 좀 약간 동조된 흐름을 보이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신풍제약 좀 안타깝지만 어떻게 악재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죠. 급락했어요. 그 동시에 네, 신일제약도 네. 같이 급락이 나왔는데 네. 이 부분은 그냥 투자 심리 악화에 따른 하락이라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다? 유통 물량 이상으로 크게 모아놓고 조정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냥 앞전에 어떻다? 굉장히 강력한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 있고 유통 물량을 끌어당길 만한 소화시킬 만한 물량이 충분히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한번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자 기술적 반등의 무게를 드린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또 자 피하기보다는 한번 눈여겨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